네, 안녕하세요. 비티서울 구독자 여러분, 뷰티플레이스의 박은보입니다. 이제부터 서울 곳곳에 핫하다는 핫한 플레이스와 그리고 뷰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그 첫 장소로 핫하디 핫한 익선동을 왔습니다. 익선동 요즘 한옥거리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제가 오늘 이곳에 맞는 개화기 메이크업에 이어서 개화기 의상까지 이곳에 어울리는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같이 관광하실게요. 이런 의상들도 진짜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 느낌이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한번 메이크업에 맞게 그리고 이곳 익선동에 맞게 변신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옷은 근데 잘 골랐다, 진짜. 좀 추천해준 거긴 하지만 이 느낌인가? 아, 이런 것도 예쁘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아, 평생 진짜 해본 적 없는지. 셀카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는 정말 이 의상에 맞는 분위기의 사진 찍는 방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가볼게요. 와, 여기 진짜 사진 하나 잘 남기면 약간 평생의 걸작이 될 것 같은 만족스러워. The future is now. 자, 이제 익선동으로 가볼까요? 자, 지금 앞쪽 골목길이 다 익선동 골목골목이거든요. 이렇게 골목골목으로 있어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기 들어가는 곳이 익선동의 약간 메인길 같은 살짝 뒤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요 나무들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계절에 딱 예쁘게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I'm going in circles, going in circles. I should get away from here. 와, 여러분 여기 진짜 핫플레이스예요. 호텔 델루나에 나왔던 그곳이고요. 진짜 핫해. 어머, 아니 여기 디저트가 디피된 것도 정말 너무 예쁘다. 이런 마들렌 자체도 이렇게 같이 양초랑 막 디피되어 있으니까. 이곳이 포토스팟입니다. 찍어볼까요? 여기는 진짜 소품 하나하나도 되게 예쁘다. 까놀레 담는 접시도 예쁘고 호텔처럼 정말 이렇게 문이 룸 번호가 적혀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프랑스식 디저트 타임을 즐겨보아요. 자, 까놀레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이 집 까놀레가 겉이 바삭하고 속이 촉촉한 그 조화가 되게 좋아요. 이건 진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인절미 자체가 없으니까 이건 외국인 친구 오면 꼭 먹여주고 싶은? 아니 여기 익선동에서 뭔가 옷도 이렇게 맞춰입고 오니까 되게 디저트를 먹는 느낌도 한껏 우아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분위기에 빠져든달까? 그런 연기를 했니? 익선동에 와가지고 진짜 카페들 예쁜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우리가 그 개화기 의상을 입고 제일 사진 찍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맛있는 건 까놀이. 아, 여기가 지금 익선동 골목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인데 되게 재밌는데요. 보세요. 짠! 여기에서
천안을 나오면 운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보겠습니다. 아, 여기 무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되게 잘 되어 있다. 아, 이렇게 행운이 나왔습니다. 파워라 방치로 천안을 구경하고. 지금 이제 비가 보슬보슬 오기 시작했는데 비가 와도 예쁜 곳이 바로 이 익선동인 것 같아요. 진짜 이곳에 올 때는 꼭 의상을 빌리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컨셉의 복고풍 의상을 하나씩 꼭 입어서 그리고 약간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예쁜 스팟들에서 꼭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비지서울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